여기서 뒤처지면 모래폭탄을 맞으니까 선두를 빨리 차지해야겠죠? 어떡해! 속도가 떨어지고 있잖아! 1피트로 들어온 블랙하울링과 칼바리! 다음 구간에서는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이 계속되기 때문에 모터와 기어를 반드시 바꿔야만 합니다! 거의 동시에 레이스로 복귀한 블랙하울링과 칼바리! 구름다리에서 본때를 보여주지. 이게 바로 블랙하울링의 힘이란 거다! 자! 지금이다 칼버린! 간다! 마그네틱 필드! 이럴 수가! 안 돼! 블랙하울링! 끝까지 버텨! 언제까지 이상한 수작 부릴래? 저런 녀석한텐 질 수 없어. 너만 믿는다, 블랙하울링! 그럼 이쯤에서 비장의 무기를 써볼까? 동시에 레이스로 복귀합니다! 루프라인으로 진입하고 있는 두 트위카!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두컴컴한 동굴로 진입! 누가 먼저 폭포를 뚫고 나올 것인가? 블랙하울링인가? 칼버린인가? 칼버린입니다! 뭐라고? 있었던 걸까요? 2등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트위카 코리아 그랑프리 서울 대회 오픈 레이스의 우승자는 트위카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경기의 승자는 나다. 그렇게는 절대로 안 돼. 네 우승만큼은 우리가 막을 거니까. 각오하라고. 직선으로 들어가면 비스트 대쉬를 써서 네 녀석의 머신을 한 방에 날려버릴 테니까! 마음대로 안 될까? 컬버린의 스킬은 방어할 때도 쓸 수 있거든. 아니! 블랙하울링과 레니아스를 제치고 나가는 컬버린! 대단합니다! 블랙하울링! 비스트 대쉬! 어림없다, 차누코! 간다! 마그네틱 필드! 이럴 수가! 두 대 다 떨쳐내버려! 레디! 파이팅! 고! 결정합니다! 선두에서 신형 블랙하울링! 좋아 좋아! 그 상태로 고고! 진짜 빠르다!
저게 바로 팔콘 프레임의 가속력이지. 첫 번째 난관, 매너를 도는 루프 코스. 여긴 비스 프레임인 컬버린을 위한 코스라고.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잘 헤쳐나가는 칼머리. 이번엔 구불구불한 극커브 코스에 들어섭니다. 왜 저러는 거야? 너무 실룩거리는 거 아닌가? 커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래. 초록코는 아직 팔콘 프레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코스는 불리하다고. 헥터가 선택한 코스인가? 헥터 저 비겁한 녀석! 노! 이 코스는 레이스를 요청한 차누코가 직접 만든 거랍니다. 정말이에요? 팔콘 프레임에게 불리한 코스를 만든 차누코! 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날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 신형 머신이라서 날 이길 줄 알았나 보지? 단순한 녀석, 바도 콤플렉스에 빠져서 판단이 흐려진 건가? 내 목표는 초이카 챔피언이 되는 거다. 형들 못지않게 뛰어나다는 걸 아버지께 반드시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난 누구의 힘이든 빌릴 거다. 그래서 숫자를 잘 다루는 큰형한텐 바디 설계에 필요한 계산을 부탁했고, 둘째 형한텐 학교에 있는 3D 프린터를 빌려달라고 했지. 그렇게 해서 완성한 게 바로 이 녀석이다! 불리한 코스를 만든 것도 내가 의도한 거였지. 여기서 반드시 널 끝장내겠다, 헥타! 알수록 짜증나는 녀석이군, 차누코. 크게 앞서고 있는 칼머리! 마지막 정신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역전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춤이다, 칼머리! 간다! 마그네틱 필드! 여기서 저 스킬을 쓸 줄이야. 라인이 다 엉켜서 제대로 달릴 수도 없잖아. 이거 반칙 아니야? 노노. 규정을 벗어나진 않아서 반칙은 아니라고요. 다 끝났군. 힘들게 만든 이 머신은 점프대에서 떨어질 거고 스톤본처럼 산산조각이 날 거다. 과연 그럴까? 응? 지금부터 새로 태어난 블랙 하울링의 힘을 보여주지! 가라! 비스트 대쉬! 블랙 하울링! 숨겨놨던 거녀님을 폭발시키며 전 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뭐야 저건? 이게 바로 내 새로운 머신! 한 마리의 짐승 같은 폭발적인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블랙 하울링 비스트다! 가라! 반면에 블랙 하울링 비스트! 속도도 내지 않고 바이퍼 컬버린과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속도를 안 내는지 알아? 내가 옆에 있어야 네 초이카도 계속 카메라에 잡히니까. 우리 눈을 피해서 반칙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카메란 그 순간을 잡을 거다! 그래, 열심히 해보셔! 첫 번째 난관! 급경사의 바위 갈림길! 하지만 선두의 제트스톰은 경사 따윈 아무렇지 않은 듯 힘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초이커들도 세 갈래의 오르막길을 향해 열심히 질주하고 있습니다! 같이 달린 것도 인연인데 헤어지기 전에 선물 하나 주지. 선물? 바이퍼 칼버린 스킬! 바이퍼 훅! 비겁한 자식! 또 반칙을 쓰다니! 생사람 잡지 마. 이건 다크 솔저스가 새로 만든 스킬이니까. 뭐야? 스킬이라고? 끌려갔던 블랙 하울링 비스트! 다시 코스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 상태로는 속도가 더 떨어질 텐데. 이렇게 해서 선두는 바이퍼 칼머리! 모든 초이카들 전력 질주를 하며 마지막 직선 코스를 달립니다!
여기에선 내가 또 1등이다. 너 말이야, 왜 그런 쓸데없는 세팅을 한 거지? 뭐가 어째? 그렇게 세팅하면 선두로 올라가봤자 바로 추월당하잖아. 너 정말 우승할 생각이 있는 거냐? 시끄러워. 형들에 가려 존재감도 없는 주제에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우승에 목숨 건 녀석이 뭘 안다고 큰 소리야. 모르나 본데 난 예전에 천우코가 아니야. 블랙 하울링 비스트! 비스트 대쉬! 자, 어서 받아버려! 채, 짜증나게. 넌 끝이야. 과연 그럴까? 응? 이럴 수가. 속도를 올려서 점착액을 다 날려버렸잖아. 네가 바로 내 앞에 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을 줄 알았냐? 천우코! 어? 형, 어머니까지. 잘하고 있네. 그코야, 꼭 이겨. 형들이 도와준 덕에 조이카를 완성할 수 있었어. 꼭 우승해서 보답할게. 어느덧 레이스도 다섯 바퀴째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명승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좋았어, 지금이다. 누구 마음대로 가라, 하이퍼 칼바린 마그네틱 필드. 이럴 줄 알고 대책을 마련했지. 응? 뭐야? 뚫고 나가라! 비스트 택시! 이럴 수가! 괴상한 바이퍼 칼바린 버스 아웃! 그렇지, 이겼다! 진짜...